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진공 포장해서 요 물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아빠입니다.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15cm 이상의 크기의 보리새우를 대량 양식에 성공해서 유튜브로 최초 공개해드립니다. 치어 방류 사업이나 예전 90년도나 80년도에 양식에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키운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잡아먹는 습성 때문에 대량 양식도 힘들고 더군다나 15cm 이상 키우는 것은 하늘에게 별따기입니다. 유튜브로 공개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독점으로 제가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판매 방법이나 영상은 2차적으로 올라갈 건데 그 전에 너무 신기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생김새는 거의 자연산하고 구별이 절대 안 가요. 이게 양식이라는 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나 자연산이나 구별이 확실히 가는데 보리새우는 완전히 그냥 자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영양상태가 워낙 먹이를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좋아서 단맛이 자연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연산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아쉽지만 자연산 보리새우가 나오지 않는 겨울이나 설날 그리고 그런 계절에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횟집이나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거의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얼마 좋은 소식이죠. 희소식입니다, 완전. 키우는 기술에 저의 배송 노하우를 같이 접목시켜서 살아있는 채로 고객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양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장님의 노고를 정말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기쁜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판매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해서 판매될 예정이니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보다 빨리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